말랐어요. 여기다가 제가 미라클 워터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뿌리자마자 그냥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뭄의 논바닥 어머머머.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것이 지금 보이시죠? 네. 매직이 점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깊숙이 침투해서 찍은 때를 벗겨내고 그거를 녹여내는 거예요. 너무 좋죠. 괜찮죠? 어머어머. 뿌리기만 했는데도 쫙 그렇죠. 때를 녹여내고 네. 침투해서 들어가서 분해를 해줍니다. 네. 자, 이건 100% 알칼리전의 환원수예요. 물과 뭐가 다를까? 한쪽에는 일반 생수를 부어보고요. 한쪽에 네. 미라클 워터를 부은 다음에 저는 기름을 부었어요. 보통 물과 네. 기름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 묻혀서 네. 닦으면 잘 안 닦여요. 안 되죠. 보세요. 네. 안 섞이죠. 근데 미라클 워터는 넣자마자 좀 변했어요. 제가 저어볼까요? 어머. 마치 우윳빛처럼 네.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찢은 때를 벗겨내서 녹여내는 맞아요. 거기다가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기름때 네. 닦으시려고 일부러 뭐 주방세제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주방세제를 이렇게 닦으시다 보면 네. 사실은 거품이 보시네요? 많이 나요. 거품 많이 나죠. 계면화생제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나 미라클 워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라클 워터 어떻게 되느냐. 뿌려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네. 여기다가 물을 붓게 되면은요. 네. 자, 한 번에 다 씻겨 내려가죠. 그러니까 계면화생제가 네. 들어가 있는 거는 계속 닦아내야 되는데 돼요. 미라클 워터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물로 변하니까 맞습니다. 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요. 물과 만나면 중성화되는 네. 거예요. 자, 벌써 네. 100세트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주방에 기름때 한번 닦아보세요. 미라클 워터 사용하실 때는요. 네. 물 뿌리지 마세요. 건조된 상태에서 미라클 워터를 뿌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있다가 물에 담가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후두망에 있던 그 찌들찌들한 기름때들이 네. 싹 벗겨져 나갈 겁니다. 이야. 아니, 화학물질이 없는데도 네. 이렇게 잘 된다는 게 믿기세요? 와. 화학물질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 맞습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깨끗하게 담궜는데, 어머, 청소가 다 됐어. 너무 네. 좋아요 하시는데. 네. 자, 좋은 건 또 이거예요.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닦을 때 여기는 음식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나오면 어떡해. 유해한 걸로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깨끗하게 네. 씻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화학물질이 남아있으면 그게 음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네. 안심하고 닦아낼 수가 있어요. CMIT, MIT 포함해서 유해 화학물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8가지 그 이상도 안 들어간 거죠. 네. 100% 알칼리 전의 환원수니까 대한민국 로아스 인증 받았어요.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부에서 인증까지 받은 바로 그 제품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평생 이런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살균하셔야 되는 뭐 도마라든가 이런 칼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네. 왜냐하면 얘는 살균까지 되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99.9% 살균이 돼요. 요즘 화제가 되는 농농균, 대장균, 비브리오균, 폐렴 이거 다 살균까지 테스트 마쳤고요. 네? 탈취까지 됩니다. 너무 좋죠. 주방에서도 뿌리시고요. 휴대용 드니까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여자들 네. 피부 맞다는 변기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럼요.